쓰레기 캐릭터. 와츠. 디밋 와. 갓 캐릭터. 잘 몰라서 그런데 디펙트 두고 외화차를 또 하나요? 그러면 디펙트만 하루 종일 할. 돌려 돌려. 와. 접색. 한가 왜 안 나오냐고. 전 디펙터 7번 연속 사막 가서 죽고 디펙터는 안 하고 중사장님 거만 보기로 했습니다. 현자가 되어버림. 디펙트가 이렇게 위험한 캐릭터입니다. 엘리트 두 마리 잡는 게 더 낫지 않음? 아니면 여기서 제거 더 보는 게 맞나? 뭘로? 제거하려면 돈 벌어서 제거할 돈 모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 격분? 아니 무에 있어도 아예 그 분괴만 아니었으면 격분각인데. 위츠 화가 많이 난. 얘는 두 번 나와서 일딜도 못 얻네. 아이 포션 안 나와서 다행이지. 나가 볼리. 이게 캐릭터지. 아유 디펙트 같은 쓰레기 하다가 속이 시원하네. 정신수양? 외세? 이펙트 음해? 아이 근데 이거 제거를 너무 못했네. 아무리 증거로라도 우리 디펙트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다. 왜 참는 것이지? 참지 말고 욕하세요. 디펙트를. 와서특 슬라임 분열하남. 노훈 먹을까? 휘갈김 먹을까? 헐. 룬피 교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전투 참가가 좀 논다. 네, 물음표 많이 봅시다. 제거 봐야 되니까. 저라면 왠지 킬각일 것 같은데. 약해. 추월. 월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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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보다 지금 방어도가 낫겠지. 게임 길고. 저 네크로미 뜨면은 괜히 이상해진다. 카드를 3개만 먹어도 무한대기 돌아가는 캐릭터가 있다. 왜 안 돼야 하지? 아이 먹을까 말까. 오힐. 안 나왔다. 개손해. 저지를 쓰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하겠는데. 아우씨. 게임을 잘 하는 게노산. 안녕하세요. 22, 24. 무야 하나 더 하는 게 맞겠지? 아 이거 제거만 되면 무회가 필요없는데. 어 버지님 어족 없어도 되겠지? 어허 아니 이제 개노삼 아닌거 확실하니까 으 이 개미냐. 안녕하세요. 아니, 개업가야 이거.
교훈 왜 자꾸 딱대밈? 에이 되는 게 없네. 세네코 게임즈 왜 이렇게 사람? 전지. 아니 죽을 뻔했네. 와 왜 와 이러는겨. 와 이러는겨. 할까? 어차피 교훈인데. 두장 변화. 이제 전투 참가 퇴물이니까 바꾸자. 퇴물 컷. 마요 나오면 게임 터지는데. 제발. 아씨. 아 격분 집심할 걸. 와 저 왜 이렇게 화남? 아무리 강해져도 디펙트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화가 난 왓처. 어째서 니 오는 나를 데려오고 디펙트를 데려왔는가. 아 미친. 잠깐만. 승은 시체는 안 뛰어넘어요. 예의를 지킬 줄 알죠. 지킬. 아 이런. 멋대로 해보라 하차든 약골로. 내가 바로 하차든 약골놈이다. 이거는 뭐 성수밖에 없네. 나머지는 고를 이유가 없고. 상점 가서 제거합시다. 그리고 마음의 요새나 아무튼 수비할 거 있어야 되는데.
아이 으짜냐 주판이라도 하나 주지 그랬어요. 아, 이대로 가면은 안 되는데. 지금 당장 캐시만 나와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캐시 나오면 뭘로 잡냐고. 탑 클래스 부장 변화 한번 믿어볼까? 깨시 나와도 걱정 없는 디펙트가 그리운 중괄호면 개출. 격분 한 개만 쓰는 게 낫지 않나? 어 나이스 지워지는 거 하나 더 나왔다. 흐를 때리는 게 맞았겠군요. 왜 때려 탑 클래스 디자이너님을. 아 뭐야 넌 그지 같은 놈아. 그래 상점 주인을 때려야지. 아 님 왜 안 때림. 아이 쓰레기 게임 뭐.. 아니.. 아.. 아.. 아 꼴받아 씨.. 수비 안 되는 덱이라. 근데 대부분의 전투는 수비할 필요가 없어. 아, 깨시다. 깨시야. 이 정도면 편지 칼로 잡겠는데. 강림. 아 이상한 것만 나와. 아 수비 방어도 올리는 거 줘봐. 아 이러다가 죽는다고. 진짜 이제 숨이 턱. 이제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단계까지 왔잖아.
아이 장화 주고 자빠졌네. 기도로는 방어 못하니까 아니면 여기서 기도 챙기고 나중에 부복 챙기는 방법도 있고. 부복이 아니라 맹공. 뭐 부복으로도 어떻게 비비면 방어가 될 것 같긴 해. 근데 일단 어디 순수라도 챙겨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도사님 교훈 좀 주세요. 분개풀. 과도사를 죽이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쪽으로 가면서 제거 보는 게 맞겠지. 담배 주세요. 어, 실수했다. 주얼님 뭐해요? 신성모독이다. 아니 워처의 모험은 여기까지인가? 아, 조졌다. 아니, 어떻게 방어도 올리는 게 하나도 안 나오지? 미친 거 아니야? 해서 주판이라도 챙겼어야 했는데. 일단 저지는 먹는 게 맞을 거 같네.
수비터. 이건 그냥 다음 몹에서 보고 여기는 치울까. 아유 이러면은 한 턴 쉬어야 되는데. 달팽이 위험했다. 어우 이제 다 된 거 아닌가. 달팽이 잡았으면. 달팽이마저 쓰러진 마당에 누가 와 저를 막을 수 있겠나. 포션이나 하나 좋은 거 사다가 가면은 아주 좋겠구만. 이제 교훈 볼 것도 없다. 방금 상점에서 좋은 거 나오면 좀 아까울 수도 있겠네. 상점색 지금 주판 들고 대기 중일 듯. 주판, 배시계, 무급 상자, 분수.
아 제발 마요. 마요 이제 나도 못 산다. 도주 맡기는 게 낫을까? 언제나처럼 창방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거라 믿기에. 아니 쓰레기 게임 진짜. 내 힘. 운이 있어서, 아니 저지 있어서 되긴 되겠다.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왜? 줄이가 돌겠네. 추월 있으니까 언제까지 있을까? 자 어디 보자. 아프다. 어지 덕분에 어떻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완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기면 됐지. 베글리 미모 완놈 루피 좋아.